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의 수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오늘도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장화를 신고 수로에 가서 잉어킹을 잡아볼까? 아들, 요즘에 21번 수로에 있는 강가 근처에 가는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근처에도 가지 마렴. 구독.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까? 촥. 물속에서 어떤 포켓몬이 나올까 정말 기대되는데. 어, 잡혔다. 어, 잉어킹이잖아. 오케이, 잉어킹도 잡고. 됐다. 나왔다. 이번에도 잉어킹이잖아. 하이, 오늘은 잉어킹밖에 안 나올 건가 보다. 어? 단골. 단골이. 저 포켓몬은 뭐였더라? 아, 덩쿨이. 왜 저기 있는 거지? 덩쿨, 덩쿨. 아, 날이 벌써 저물었잖아. 엄마 걱정하시겠다. 빨리 집에 가야지. 아, 자. 어머? 어? 어머! 아들! 너 설마 또 강가 갔었니? 어,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물 포켓몬이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거긴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고 시타기에 엄마가 쪽지 남겨놨잖아? 하지만 엄마! 저는 포켓몬 마스가 될 사람이라고요. 물 포켓몬을 보고 공부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더 많은 물 포켓몬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불꽃 포켓몬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도 안 돼. 물이 깊어서 빠지면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따라와.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이 녀석. 엄마가 강가 가지 말라 했다고, 어? 야단 쳤더니 기운이었구나, 응? 네, 엄마. 제가 조금 더 조심할게요. 근데 엄마, 저도 이제 10살이고 강가 가는 건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대체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의 동심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말해줘야 네가 안 갈 것 같구나. 너 포켓몬 중에 덩쿨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덩쿨이요? 들어본 적 있죠. 덩쿨이는 왜 너처럼 장화를 신고 있었다고 생각해? 글쎄요, 모르겠는데. 너처럼 강가에 갔다가 강에 빠지고 그 아이는 물 깊은 곳 덩쿨이 몸에 감겨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덩쿨이가 된 거지. 덩쿨이가 신고 있는 장화는 너처럼 장화를 신고 있던 아이였어. 더 무서운 건 덩쿨이가 된 아이는 말이지 사람을 강속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다. 어? 왜요? 그 이유는 외롭고 외롭고 외로워서 그런다. 그러면 엄마도 덩쿨이 아니에요? 엄마도 맨날 외로워하잖아요. 도대체 왜?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댕바스타님 막 소개시켜주라고 하면서 엄마도 이제 새 아빠가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그러셨으면서. 어? 이 녀석이? 어? 엄마도 외롭긴 하지만 덩쿨이는 없잖아. 어쨌든 절대 강가 근처로 가지마. 그러다가 덩쿨이한테 물속으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엄마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어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겁주려고 그런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말을 제가 믿을 리 없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이야기 만들어서 저를 겁주려고 하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 뭘. 이 녀석이? 그나저나 댕 박사님의 관심이 있으시대? 제가 엄마 얘기를 했더니 댕 박사님이 좀 고민하시던데요? 어? 아마 댕 박사님도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닐까? 저기 댕박사님이다. 어? 어머, 댕박사님. 댕박사님.
여맨이 어머니?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커피를 한잔 먹고 싶은데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포켓몬의 팝도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10분 뒤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 커피는 같이 못할 것 같네요. 아이 그러지 말고요. 어머 여맨이 어머니 하지 마세요. 로아파 우리 뽀뽀 좀 해요. 안돼. 엄마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나저나 정말 물속으로 덩쿠리가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는 걸까? 아이 아니야. 엄마가 그냥 날 겁주려고 한 말씀이겠지. 내일도 엄마 몰래 강가에 나가서 물 포켓몬을 잡아보는 거야. 내 낚싯대. 이걸 어쩌면 좋아. 덩쿠리! 빨리 물속에서 나가야 돼. 뭐야? 무언가가 나를 계속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외톨이, 외로워. 너도 데려갈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와라, 갸르도스. 담았다면 진짜 죽을 뻔했어. 도대체 뭐였을까? 나를 막 잡아당겼다고. 나는 그 후로 엄마 말씀대로 21번 수로에 있는 강가 근처에는 안 가게 되었다. 여기에 울타리가 생겼네. 여맨아. 차별아, 여기에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나 우연히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말이야, 예전에 강가에서 놀던 어린애가 강에 빠졌는데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래. 그래서 위험하니까 울타리를 치기로 했다고 했나봐. 포켓몬 잡기 좋은 곳이었는데 정말. 그러면은 엄마 말대로 정말. 태초마을 남쪽 풀숲 수로에는 덩쿠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지금도 덩쿠리를 보면 강에 빠진 아이가 변한 모습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덩쿠리 안에는 죽은 아이가 있는 걸까요? 덩쿠리!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